나 이 여자 시간 개념도 없어. 저기 희수 어머니? 아 여기 계셨네요. 제가 좀 늦었네요. 미안. 왜 그러세요?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뭐 놀라기. 그래서 언제 입금하실 거예요? 빨리 끝내시죠. 우선 합의금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2천은 너무 과해요. 남의 금쪽 같은 아들 팔을 똑 분질러 놓고 그게 할 소리예요? 사람이면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지. 어디서 흥정부터 하려고 한 푼도 못 깎아줘요. 이럴 줄 알고 높게 불렀지. 처음엔 천 불렀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2천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에? 내가 언제? 사람 말 잘 못 알아들어 놓고 어디서 강짜야. 이봐요 가해자 어머님, 상황 파악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냥 경찰서 갈까요? 정욱 학생 팔을 다치게 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한 이상 합의금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정도껏 하셔야죠. 지금 이 애티튜드 뭐지? 뭘까? 2천은 말도 안 되고요. 자식 갖고 장사하려는 속성인가 본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설령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정황상 어머님께 승산이 있어요. 정말요? 그쪽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고소 협박으로 합의금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계산입니다. 팔 부러진 건 보셨어요? 못 봤죠? 응. 그것도 거짓말일지 모르니까 진단서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진단서.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진단서 좀 적어주세요. 아주 세 보이게. 뭐 얼마나 더? 지금도 센데.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상액, 위자료. 아니죠. 휴업 손해액. 휴업 손해액. 휴업 손해액.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액, 그리고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라는 거 아시죠? 두 배로 잡아도 천이 안 될 겁니다. 아, 치료비 얼마나 나왔죠? 진단서 보여주시겠어요? 뭐야 이거? 2년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왜 당신한테 진단서를 보여줘야 돼? 지금 돈 앞에서 이성했고 막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시면 합의금 모고 없던 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상황 파악 제대로 하세요, 가해자님. 고소하시죠. 강하게. 고소하시죠. 좀 더 편안하게. 고소하시죠. 네. 좀 더 세게. 네, 좀 더 세게. 고소하시죠. 상황 파악 끝났습니다. 하세요. 뭐? 고소 하시라고요. 여보세요. 그쪽 아들 일방 폭행에 우리 아들 정욱인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세요. 주장?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건 판사가 판단할 일이죠. 야! 그쪽에서 인격 모독으로 원인 제공을 한 우발적 사고라는 팩트. 말도 안 되는 합의금 2천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팩트. 나는 법정에서 다 밝힐 거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겁니다. 그럼 되려 그쪽이 처벌받거나 합의금이 조정되겠죠? 그러니까 합의금 낮추든지 아니면 고소해서 나랑 개싸움 한판 해보든지! 이 비린내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러지? 넘어와라 제발. 넘어와라 제발. 생선 팔면서 고생하고 사는 거 딱 해서 어떻게 합의금 좀 내려줘 볼까 했더니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러. 상종 못할 악질이구만. 그렇게 소원이라면 해줄게. 재판 가. 가보자고 어디. 아, 이게 아닌데. 어머,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어머, 사모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도희 언니. 어떻게 또 여기서 만나네? 어, 그래, 정혜야. 반갑다. 이 비린내, 아니, 이분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그럼요. 아는 사이. 아니, 엄청 친한 언니인데요. 황 부장님도 안녕하시죠? 아니요. 아, 아니요. 네네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전무님 덕분에 저희는 늘 항상 잘 지내고, 네, 건강하고.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참, 근데 요즘 뭐 힘든 일 있다면서? 어? 어, 응, 그래. 무슨 일인지 이따 말해줘. 내가 뭐든 도울게.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야, 안 그래? 그래, 그럴게, 정혜야. 참,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 그게? 아, 그게 애들끼리 친구, 학교 친구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 모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희수 어머님. 얘기 끝나고 나 보고 가, 언니, 알았지? 그럼. 너무 티났는데 짠 거 눈치챈 거 아니야? 뭐야, 대체 이 옆에 내가 어떻게 사모님이랑. 풀렸어요. 됐어요. 그럼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굳이 그렇게 고소를 하시겠다면. 아, 내가 언제. 사람 뜻을 그렇게 고쾌하면 안 되죠. 저도 봤어요. 이제 변호사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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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근데 합의금은. 아이, 그 정도야 뭐. 나도 500은 있는 여자라고. 자, 건배. 건배. 아들, 가서 과자 고르고 있어. 한 판 하시게? 아유, 마트가 환기가 엉망이네. 어우, 원조 비린내. 어우, 야. 야! 아니, 장은 분수에 맞게 동네에서 볼 일이지. 왜 여기까지 나타나서 눈에 띄는 걸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똥? 왜 도망가? 뭐 찔리는 거 있나 보지? 정욱 어머니, 마트에 왔으면 장을 보세요.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세요? 지랄?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들었는데 그냥 갑니다. 제가 좀 바빠서. 허, 이제 합의 끝났다고 슬슬 본색이 드러나나 본데. 허, 합의해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다녀? 아, 그럼. 합의 끝났는데 내가 왜 댁한테 굽실거려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년에 띠뚜두가 뭐 그렇지. 시장에서 먹고 살 일이지. 아니, 여기까지 뭐하러 나오셨대? 어떻게 카트 운전은 제대로 하시나? 응? 그래, 나 시장에서 생선 파는 년이다. 근데 그게 뭐? 내 직업이 어때서? 댁은 평생 생선 안 먹고 사나 봐? 시장 물건 뭐 믿고 먹어? 시장에서 팔면 물건이고 마트에서 사면 작품이라도 된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의 직업 가지고 지랄이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그랬다니까? 합의서에 도장만 찍고 공증전이라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잘 됐네. 오늘 마저 할게.
그리고 지난번 오토바이 사고 건도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식 교육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걸로. 무슨 사고? 아이고, 평소에 아드님하고 대화 단절이시구나. 몸이 약해서 유리 그릇처럼 귀하게 키우신 댁의 아드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튀셨어요. 피해자가 셋이나 돼. 진단서 세 장 떼다 드릴까?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입증된 팩트만 인정해. 당신이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애 인생 망치고 있다는 게 팩트야. 뭐야 이 미친 게? 합의 끝났다고 다 끝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장 학교 쫓아가서 이 깡패 새끼 당장 퇴학시켜버릴 거야. 정혜야. 사모님? 잘못 봤네. 뭐지 이 미친. 정혜야 여기. 여기 이쪽이야. 지금 당신 꼴 정말 웃기네요. 왜? 나는 만만하고 정혜는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 자식 팬새끼 부모랑 사모님이랑 대우가 같을 것 같아? 대우는 달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죠. 지랄지랄 거리내니 누군데 이제 와서 예의 우는이야? 반말부터 하지 말던가. 요 이게 진짜 니네도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쫄딱 망해서 길거리 나앉게 할 거라고. 정혜야 이봐요,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이제 사모님 하나님이라도 하나도 안 무서워? 주길련 씨? 왜요? 어머, 사모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죠? 주길련 씨, 이분 저랑 친한 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 꽤 불쾌하네요. 아,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학부모들끼리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가게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 2천쯤 더 올릴까요? 어머나, 사모님도 참. 아니, 아무리 요새 조물주 위에 거물주 사모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질한다 소리 들으실 텐데. 꼴갑질은 지가 다 하는지. 건물주는 전데요. 아, 물론 전무님 사모님이시니까 전무님께 사모님 것도 되시겠죠. 정혜야, 이 여자 내가 상대할게. 좀 전에 나 쳤죠? 내가 언제 쳤어? 폭행! 저기 다 촬영돼 있을 거고. 명예훼손, 협박 여기에 다 녹음돼 있으니까 이제 내 차례네요. 왜요? 또 욕하시게? 아니면 한 대 치시려고?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정혜가 없었어도 CCTV가 없었어도 나 당신 따위 하나도 겁 안 나.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 근데 두 사람은 마트에 웬일이야? 라면 제로 좀 사라. 수겸이도 라면 잘 끓이는구나? 라면 하면 우리 희수지? 희수라면 먹으면 되겠다. 시험 기간이라서 집에서 공부를 좀. 저희는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엄마는 술을 좀 마셔야겠다. 나 술? 아, 그 여자 보니까 술이 확 땡기네. 아들은 공부하고 엄마는 마시고.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요?